짤막 중심 대기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곧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액세서리 차고 있습니다. 주변 소음 이해해주세요. 스탠바이 걸 만나가지고 저수머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멤버들 찍으러 가볼까요? 태영이와 덩이의 투샷. 힘내서 피정 말고. 근데 저를 보면 좋나요? 여자 나 렌즈 한 번. 자 민이야. 어떻게? 이것만 보고 있어. 여기 이 손가락 봐. 나 오늘 따라 안 되냐? 눈물 찍는 거 맞지? 오케이. 민이의 렌즈 이렇게 끝. 자 민이 형 보고 올게요. 아니야. 오늘 셀프캠은 짧고 굵게 음악 중심? 첫 번째 음악 중심 가스페달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트 쓰고 있어요. 바이바이. 네, 저희는 이제 생방송 끝나고 가려고요. 맞아요. 저 인터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인기 가요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화이팅! 그러면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세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알았어. 오! 무슨 블루베리인가? 블루베리 못 참지. 블루베리인 것 같아. 뭐야 이거? 블루베리. 난 초코. 내가 아까 도전하고 이거 블루베리 아니야? 맛있어요? 블루베리. 이게 어딜 봐도 초코 도넛이에요. 여기 위에 초코 하나 올라가면 최소 블루베리 아니면 딸기. 아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그런데 볶은장 어미 가위바위보 파고 딱딱이 하자. 가위바위보 파고 뭔지 알지? 옛날에 했던 거 몇 개? 진짜 몇 개? 뭐야 이게 버티는 거 아니 형 저거 있잖아요. 이거. 아 저거 너무 무거워고요. 이걸로 사이드 해보는 걸로. 아니 이거 버핑이 아니라 힘 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 생각보다 가벼워가지고 한 번에. 아니 너 저거 우리 마이크야 우리 마이크야. 마이크 맞네 마이크잖아. 오케이. 뭐야? 이게 이쪽을 드니까 한쪽에 무게가 다 쏠려 있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어. 형 하나 더 나죠. 뭐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 더 해야죠. 아직 그 9.5도 아니야. 그러니까 9.8. 이게 났어. 마이크랑 인이어랑 어쩌다 안 나왔다니. 5분째 풀고 있거든. 야, 안 풀려요, 이거 어떻게. 뭐 아이디어 내가 잘했어요. 좋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
왜 인사해? 재현은 옆으로 왔네. 누구야, 왜 이래? 거기서 갔다. 이제 베니 비디 비치 렛츠 겟 잇. 키스 붙이셨어요? 안 나와요 얼굴이. 선배. 아니 후배님 똑바로 찍어줘요. 선배 좀 제대로 해봐요. 아니 후배님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인기가요 대기실. 여기가 뮤뱅 때는 뱅파이어 컨셉이었고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이 실린다고 해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슬퍼하는 컨셉이에요. 그런 거 같나요 여러분? 너가 해놨잖아. 잠깐 폰 좀 찾을게요. 우리 엉덩이 없어. 잠깐 찾아야 돼. 내 엉덩이 있다면 촉감이 느껴졌을 거야.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북도 준비했으니까요. 그래비티 컴백 스페셜. Let's go. 네, 민희 씨 언제 만나볼 수 있죠? 바로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나 지금 고대 중세 시대 로마 조선 시대 대영제국 로마 조선 시대. 로마 조선 시대. 국제시대. 야, 여기 안 좋아. 나 외로워. 외로움을 좀 즐겨. 던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베니 비디 비치를 듣는다. 뭐지? 맞습니다. 원지씨. 나는 민희씨. 아, 그래, 좀 살짝 일로 와봐.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잘 나와. 아닌가? 다 잘 나와. 그래. 강민희씨. 예. 인터뷰 좀 합시다. 좋습니다. 저랑 지금 팀 내에서 머리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죠? 아 근데 저 좀 잘랐어요. 아 잘랐어요? 이제 저는 감당되는 정도. 지금 저는 여러분 베니베니 비치 무대를 위해서 피스를 붙였는데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둘인데. 맞아요. 근데 저도 짧은 머리를 맨 처음에 시도는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힘을 얻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짧은 머리 진짜 잘 어울려. 아 그러면은 장발을 할 그게 있습니까? 아 장발 해보고 싶긴 해요. 해보고 싶긴 해요. 장발 제가 무슨 베니 비디 비치 그 뮤직뱅크 때 약간 되게 여기까지 긴 머리를 했잖아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장발의 욕심도 약간 있긴 한데 약간 뒷머리가 이렇게까지 긴 거는 잘 때 더워요. 간지러워. 지금 저기 정마 형이 굉장히 분위기를 잡고 있거든요. 또 안 찍어주면 삐지기 때문에 한컷 따줍시다. 아니 숙내 하지 말라고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긴장을 너무 세게 했어. 지금 이제 학어치에 이어서 숙내가 나왔습니다. 이제 학어치 끝났고요. 이제 숙내로 앞으로 놀립니다. 그럼 다음에 저랑 바꿔서 한번 하시죠. 그래요. 장발 한번 하세요. 짧은 머리 한번 하세요. 나 머리 짧게 잘라주면 귀여워지거든. 아 이렇게 또 인가를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요정도 마시고. 아, 네. 시끄러워요. 아 죄송합니다. 요새 성민이가 자꾸 저래요 여러분. 요새 성민 텐션 좋더라고. 성민아 와봐. 성민씨 잘 왔어요. 일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러비띠. 성민씨 너무 잘생기셔서. 우리 성민 후배님 그죠? 그런데 진짜 왜 이렇게 빵빵해. 조명이 별로야.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 조명이랑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 조명이랑 아니, 다르잖아. 난 하얀데. 너 많이 찍어요. 장난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성민. 러비티 안녕. 저는 지금 인기가요 가수배달 사전 녹화를 마치고 베니비리비치 드라이 리허설도 마치고 카메라 리허설도 마치고 35분을 남겨두고 대기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원짝이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형씨 복근 한번 보여주세요. 싫어요. 보여주세요. 싫어요. 보여주세요. 스크래치가 왜 두 개예요? 아니에요 저 목이 물렸어요 여러분. 뭐예요? 어쩐지 좀 부었더라 여기가. 민씨 아닌데요? 오늘 민씨 포인트 뭐예요? 오늘 포인트요? 민씨 오늘 비에 젖은 듯한 느낌이 포인트예요. 맞아요. 어디까지 오래요? 지금 잘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네 보여줘야지. 이렇게 가리고 무대 할게요. 빠람빠람빠람빠람. 바이 인사하라고.
안녕. 안녕. 미니랑 하이했어요. 잘했다. 여보세요. 세영 씨. 네. 세영 씨는 한자 이름이 뭐예요? 클 테 빛날 영으로 알고 있어요. 크게 빛나는 건가요? 네. 찍고 있었구나. 깜짝 놀랐잖아. 의상이 쇼케랑 그거랑 똑같아가지고. 뮤비랑도 머리를 좀 다르게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노래 듣자. I can make you love me. 그거 너무 좋아하시죠? I can make you love me. 문별 선배님 문나잇 갔을 때 아우트로 때 나온 노래였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처음 인트로 듣고 뭐야 했어. 나도 이 비 오는 날의 감성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찰떡이에요. 약간 하늘이 약간 좀 우중충하긴 한데 저희는 완전 밝아요. 에이.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기는 더쇼 대기실입니다. 저희는 방금 게스트패들 그리고 VVV 이제 사전 녹화를 끝났고요. 이제 퇴근합니다. 그러면 셀카 찍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볼까요? Let's go! 그 사람은 바로 성민이! 하이! 사진 찍어주세요. 그래. 아, 방은 다른 데 보고 있어봐. 너무 하루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아파 보이는데요? 태영이! 오늘의 엔딩 요정. 오늘 엔딩 요정까지 했어요. 요정인가?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할 뻔했어요, 태영 씨. 내가 아까 하기 전에 플랭크 좀 하고 왔어. 대단한데. 형은 배 까는 거 어때요? 나? 보는 사람이 괜찮으면 깔 수 있지. 쇄골 뚫어, 쇄골, 나처럼. 자, 다음 춤추고 있던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빈 씨.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니 너무 신나네요. 안녕. 더쇼만 오면 텐션이 높아지는 우빈이라고 해. 왜 더쇼만 오면 텐션이 높아지는 거지? 모르겠어. 더쇼가 화요일이라서 그런가? 나 오늘 에너지 드링크 두 캔 마셨단다. 넌 약한 아이구나. 커피 다섯 잔. 더 쇼케어는 여기까지 하고. 아, 네. 아쉽다. 오늘 텐션이 정말 높은데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가야 돼가지고 텐션이 높은 걸 보여드리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주 더 쇼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허니즈 형준 우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뿅.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이제 내 차례니까 이제 내 멘트 해야 되니까 내가 할게요. 네. 오늘 더 쇼 너무 쉬웠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텐션이 너무 좋은데 오늘 에너지링크 두 장 마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굉장히 심장 빨리 뛰고 굉장히 떨린 상태인데 어떡하죠 우빈 씨? 텐션 좋게 다루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미니 씨, 미니 씨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크래비 대표 인터뷰인데 어때요 기분이? 크래비 오늘 오늘 완전 MC 음악 방송 MC 못지않은 진행 실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강 미니 씨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빠르게 계속 부탁드릴게요. 미니 씨 지금 가야 되거든요. 나가고 계시고 저희 다 나갔어요. 미니 씨 저희도 다 나갔는데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끌게 하나 둘 너무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크래비 우빈 허니즈였습니다. 안녕.